소개할 룸은 호텔 인디고 바뚱의 네이버 후드룸입니다. 기본 룸이고요. CTV를 갖고 있는데요. CTV를 갖고 있는 방이 네이버 후드입니다. 방 사이즈는 37 스퀘어미터입니다. 방 번호 517호입니다. 자, 방에 들어오면 우측에 여같이 옷장이 있고요. 그리고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가 보입니다. 자, 이 방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방입니다. 호텔 인디고 바텀은 부티크 호텔이기 때문에 디자인 감각이 아주 훌륭합니다. 네, 지금 침대 보고 있는데요. 침대는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 자, 바닥에 일정 부분만 카펫이 깔려 있고요. 나머지는 온목 마루입니다. 자, 침대 폭은 넓기 때문에 자녀 한명 정도 가운데 두고 잘수 있습니다. 뒤에는 은은하게 등이 받쳐주기 때문에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좌우에는 스탠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형으로 된 협탁이 있어서 그곳 위에 지갑과 휴대폰, 시계 등을 둘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이와 같이 고급 알라 의자가 있습니다. 둘이 앉을 수 있고요. 가운데 원형 테이블이 있습니다. 좌측에는 욕실입니다. 자, 유리로 되어 있지만은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존중이 됩니다. 자, 침대에서 보면 앞에 이와 같이 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플러그인 소켓 등을 비롯해서 TV 밑에는 플러그인 소켓이 많아서 휴대폰이나 기타 필요한 전기 제품들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미니바가 있습니다. 자, 미니바 한번 볼까요? 현재는 코비드 19 때문에 냉장고가 비어 있습니다. 자, 이게 미니바 옆쪽에는 이와 같이 원두캡슐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두캡슐 커피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얼음 박스가 있습니다. 뒤에 생수수병 제공되고요. 에스프레소 잔두 개가 있습니다. 자, 열어보면은 이와 같이 글라스 잔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인을 즐길 수 있게끔 충분히 기구들이 있습니다. 오프너도 있고요. 자, 우측에는 커피 포트가 있고요. 캡슐 커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커피와 차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커피하고 뜨거운 차를 마실 수 있는 잔이 또한 두 개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욕실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입구에는 이와 같이 옷장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에타이 선수들이 입는 운동복과 비슷한 디자인인데요. 아주 독특한 컨셉을 잡은 목욕가운입니다. 자, 옷걸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여기 우산이 제공이 됩니다. 우측에 보면은 다리미하고 다림질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성급의 상징이죠. 자, 그리고 고급 안전 금고가 있습니다. 자, 밑에는 이와 같이 헤어 드라이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런드리 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욕실인데요. 욕실이 일반 5성급 호텔들과 좀다 무언가 다릅니다. 상당히 디자인이 세련되어 있고요. 고급스럽습니다. 자, 앞에 보면은 이렇게 거울이 있고 세면대가 있습니다. 자, 세면대 쪽에는 충분한 세면도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기 세면도구 있고요. 타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라스 안에 있고요. 대용량 물비누와 컨디셔너가 있습니다. 세면대는 이와 같습니다. 최신 디자인이죠. 뒤에 같이 거울이 있고요. 플러그인 소켓 꽂을 데가 있습니다. 자, 밑에 충분한 타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계가 이와 같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샤워 부스입니다. 레인 샤워기가 있어서 레인 샤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와 같이 샤워기가 달려서 아래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닦이기 좋고요. 저기 대용량 샴푸와 샤워 젤, 컨디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이 변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영어로 awesome이라고 되어 있죠. 네, 놀랐다는 건데, 네, 저도 여기 방 들어오기 전에는 인디고, 호텔 인디고 빠똥에 대해서 반신반의였는데, 들어와 보니까 방이 5성급 수준을 뛰어넘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awesome이란 말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방은 킹 사이즈인데요. 지금 커넥팅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방문을 열면 트윈 베드룸이 있습니다. 여기는 트윈 베드고요. 그래서 커넥팅 룸을 이용하게 되면 우측에는 킹 사이즈 베드, 왼쪽은 트윈 베드가 돼서 패밀리 룸이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37, 37이니까 74 스퀘어미터가 되죠. 그래서 자녀를 동반했을 경우 이렇게 방을 킹 사이즈 베드 하나, 트윈 베드 하나 이렇게 예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커넥팅 도어로 연결된 커넥팅 룸을 보고 있습니다.